그럼 진아는 뚱태가 3등 했고 그다음에 4등을 했잖아. 근데 솔직한 감정, 좀 심정은 어땠어 그때? 아니 그 레이저런 전에 2등이었죠. 네, 2등하고 있었죠. 제가 이제 흥대가 4등 출발하고 제가 2등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우리 둘이가 상위권 출발을 해서 둘 다 이제 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선수들 3명을 앞을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아 조금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웅태에 막 깍 쓰면서 뛰고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한편으로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선수보다는 네,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후배 우리 네. 선수가 들어가는 게 웅태는 그 첫 그 인터뷰할 때 바로 울었잖아. 네. 그때 복받쳐서 그런 거야? 일단 진아 형이랑 둘이 저희는 이제 끝나면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다 무조건 포옹하거든요. 포옹하는데 이제 진아 형이 뭐 평생은 고생했다 이러면서 딱 악수하면서 딱 했는데 올림픽 때는 웅태야 고생했네. 아 진짜? 이러더라고요. 약간 카메라 의식했다 안 했다. 카메라 의식했다 안 했다. 아 근데 우린 중계해준 적이 없어서 카메라 의식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까지 이미 올라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하러 가는데 거기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저희가 기자님들한테 그 시합장에서 들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먹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TV로 중계로 보는데 이게 그 딱 들어와서 둘이 그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감정 서로 이제. 고생했고 이 월드컵 대회부터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올림픽을 위해서 계속 그걸 같이 해왔고 둘 다 메달이지. 맞아요. 뭐 그 메달 색깔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저희가 올림픽에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뭐 3, 4위라는 진짜 최초의 성적을 거뒀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메달은 저만의 메달이 아니라 근대우정 선수단이 만들어준 메달이라고 생각해서 이 메달 진짜 막 이리저리 가져오면서 이건 제 메달이 아닙니다. 이게 제 메달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요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포상금 얼마 받는? 포상금 너 거야? 아, 포상금 그 5천만 원 얘기했어요. 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연맹에서. 연맹에서? 네, 협회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진아 형 이제 조만간 또 좋은 소식 하나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이제 그쪽에 좀. 너가 반대 주는 거야? 너가 반대 주는 거야? 뭐. 그럼 좋으셔서. 그래서 좋은 소식 뭔데? 아, 저 11월 말에 이제 결혼. 순절남. 그러면 저기 카메라 보고 예비 신부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쓰세요. 이제 자기가 먼저 해야죠. 아, 예, 그런 거 쓸어서. 이제 뭐 우리가 만난 시간도 있지만 앞으로 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많은 걸 또 지금 올림픽 준비하느라 제가 많이 이제 서포트 받았다면 앞으로 이제 서포트 역할을 내가 할 테니까 이제 마음껏 이제 우리 이쁜 결혼 생활 같이 꾸려놨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 웃어요. 아, 나 눈물이 나가지고. 아, 나도 17년 전 생각이 나네. 우리가 만난 시간도 있지만 앞으로 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많은 걸 지금 올림픽 준비하느라 제가 많이 이제. 아니 근데 나는 우리 학교에 부산 그 체육고등학교에 근대우정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나 근데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세계 경쟁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부터 이게 세계 경쟁력을 갖춘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2017년도에 진아 형이 세계 선수권에서 남자 개인전 최초로 금메달을 땄거든요. 우와. 세계 선수권. 우와. 세계 선수권. 뭐 월드컵 그랑프리가 아니라 네. 이제 세계 선수권. 월드 챔피언십. 그래서 월드 챔피언. 월드 챔피언십은 사실 펜싱은 똑같지만 올림픽보다 메달 따기 힘든 대회거든요. 와. 그러고 와서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도 이제 세계의 벽에서 비빌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구나. 이런 뭔가 자신감.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넘어와서는 한국 선수들이 거의 1등 2등 계속 이렇게 했어요. 세계 대회를 계속. 네, 네. 월드컵, 세계 선수권 이런. 월드컵 거. 파이널도 이제 월드컵 4차까지 있는데 그 4차 중에 그 잘한 선수들 36명을 시합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018년도에 홍태랑 저랑 이제 나란히 1, 2등.
누가 1등이에요? 저요. 저는 출전 안 했고. 아, 그때는 안 했고. 네, 다른 선수가, 한국 선수가 2등 했는데. 아니 근데 17년도 월드 챔피언 했는데 18년도 팔렘방 아시안게임 왜 못 나왔어? 그때 또 이제 원래 4명 나가는 건데 이제 팔렘방 거기에서는 근대 5종을 안 하니까 우린 단체전을 없애겠다. 그래도 2명만 출전해라. 그래서 2명 하는데 그 4명 중에 2명이 이제 선발하는데 제가 선발이 안 돼서. 다 자체 선발전 했는데. 네. 이제 그때도 한국 기자분들이 2명? 밖에 안 오셨어요. 아, 거기 안. 네, 그래서 뭐 늘 근대 5종 하시던 분들 2명 새로 오신 분들 하나. 네. 근데 사실 그건 좀 아쉽다. 펜시랑 비슷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월드컵이나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하다. 아니 그 정도 되면 사람 다 알아봐야 된 거 아니야? 그때 노는 불호가 없었잖아. 그때 노는 불호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노는 불호가 없었어. 그때 있었으면 나와가지고 막. 아 크니까 그건 말도 안 돼. 형 어떻게 보면 나도 노는 불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노는 불호 시즌1 때문에 나 이거 알아주는 거야. 아니 즐겨봐 이 채널.